네,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도 국민의힘 양금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의도 펀치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 국회 취재 기자도 전해줬습니다만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놓고 여야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놓고서는 두 당의 진단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양금희 의원님 먼저 여당의 진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사실 이거 아파트 부실공사, 특히 물량공법에 대한 부실공사에 있어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 아파트는 안전한가? 그리고 만약에 내 아파트가 부실공사가 되었다면 안전한 보강공사가 가능한가?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말씀 우선 네.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야의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아파트를 짓는 데에는 아파트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시공하고 감리까지 다 하고 입주까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그 정부 자체가 기한이 짧고 또 지난 정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는 도중에 우리 정부가 받았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감리 상태에서 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점을 뭐 지난 정부에서 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층간소음의 문제로 굉장히 이웃 간의 분쟁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공법으로 등장한 것이 저는 이 물량공법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량공법 자체를 시공을 하게 되면 층간소음을 굉장히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법에 대해서 아마 민간이든 LH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진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현재 드러난 LH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에만 이 공법을 네. 사용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때 예를 들면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고 감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 물량공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들 에 대한 상황들을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LH 같은 경우는 물량공법 자체를 특허를 신청해갖고 특허를 받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일반 민간에서 하고 있는 물량공법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공법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하는 업체가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하고 하청업체들이 그에 대해서 또 제대로 된 설계 도면을 제대로 읽지 네. 못하는 일들도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어떻게 하면 앞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선우 의원님. 네. 우리 양금희 의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이번 그 순살 아파트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 생명 그리고 재산권에 관련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적발된 아파트 이외에도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괜찮나? 혹시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아껴가지고 겨우 집 한 채 마련했는데 네. 내 재산권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부 탓을 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대책 그리고 예방책까지 함께 내놓아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또 전 정부 탓하지 않았어요?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안전 관련된 참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12구 참사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도 그랬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그 누군가도 사과하지 않았고 책임지는 모습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내 탓 공방 그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떡하지? 쟤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행태를 계속해서 정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지금 당장 내 안전이 걱정되고 내 생명 관련해서 불안하고 내 재산권 관련해서 불안한데
그렇게 불안하세요? 근데 그거 다 제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양금희 의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원인을 규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 관련해가지고 그런 뭐 피해 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그런 그 정책들이 뒷받침이 돼야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LH만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요. 행정력을 총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아파트까지 전수조사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수조사 이루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네. 그러면은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감리할 때 있어서 어떤 법적인 그런 요건들을 조금 더 강화한다든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세심하게 마련을 해야죠. 쟤 때문이야, 문정권 때문이야 탓할 일이 아니죠. 네, 두 분 네. 제가 네. 거점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전 정부 탓이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때부터 이런 일들이 특히 물량공법에 대해서 설계나 시공이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뜻이고요. 사실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LH의 상급 이상 퇴직자들이 다 그 LH 계약업체에 취직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설계 용역의 149건 중에 139건을 정관업체가 수주를 했는 네. 일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들여다볼 때 사실 이런 문제가 그때부터 있어왔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 정부 탓을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전 정부 탓 아니라고 말씀 주시는데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타임라인으로 따지고 들려면은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그 위로도 훨씬 올라가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문정권 때부터 무슨 건설 관련해가지고 정관 예우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발표했던 LH 그 15개 LH에서 지은 15개 아파트 네. 중에 13개 단지가 윤석열 정부 때 그 시공과 준공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 착공이 되었지만 이렇게 착공만 된다고 해서 저절로 이게 진행이 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 도 그 준공 검사를 승인을 해준 거는 윤석열 정부인 거예요. 네.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건축 이권 카르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던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배후를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양금 의원님 이번 LH 관련 철근 아파트 관련해서 국정조사 국민의힘에서는 추진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원인을 제대로 규명을 네. 해야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LH가 이번만 문제가 됐던 건 아니에요. 지난 정부 탓을 또 한다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지난 정부에서 LH가 그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가 굉장히 발생하면서 사실 LH가 환골 탈퇴를 하겠다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국민들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LH 사태가 사실은 오늘의 저기 정권 교체를 이루는 저는 단초화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쳐다봤을 때 LH의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던 일 중에 하나고 사실은 이게 전 정부 탓이다, 지금 탓이다, 뭐 거전 정부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시점에서 저희가 국민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은 건설 분야에 관련되어지는 일을 사실은 수면 위에 올려놓고 이런 건설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났던 건설 그 노조들의 어떤 불법적인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도 지금 제대로 잡아가는 정상을 해가는 과정에 이제까지는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았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 잡아보겠다고 수면 위에 올린 것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현님, 국민의힘에서 네.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제안한다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한데 앞서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이 국정조사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자 카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이 정치 특히나 이 지도부 지도자들이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유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유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적재적소에 가장 효용성 있게 쓰느냐를 의사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LH 순살아파트 관련돼서 국정조사를
투자를 하는 것이 그럼 우리가 유한적인 그런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수사할 사안이 있으면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국토부에서 내놔야 되는 네. 것이에요.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는 뭔가 정책이나 예산이 스톱이 돼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 LH 순살아파트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여당이 모르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이렇게 꺼내고 주장을 하고 또 처음에는 굉장히 세게 주장했다가 다시 한 발도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다음엔 또다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관련해가지고 좀 물타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해결을 하는 방향성이나 아니면 구체성에 대해서 저는 양금효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 양금효 의원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정부의 건설교통부가 일을 하지 않느냐. 저는 원희룡 장관이 그동안에 민간 아파트뿐만 아니라 LH에서 시공한 아파트들에 대해서 거주동까지도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네. 그 외에도 또는 LH 자체에서 이미 부실공사라고 입증된 것들은 아마 저기 수사가 진행되고 그에 대한 보상 문제까지도 다 저희가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은 행정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고 LH공사 내에서도 지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거는 바로잡기 위한 TF가 구성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일은 진행되어 가더라도 국회 내에서 사실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국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과정에 있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해가지고 행정부가 진행되는 일을 스톱시키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장관, 차관, 전문가 등등이 전부 다 국정조사에 에너지를 쏟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시급하게 이 LH 순살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국토부가 쏟아야 될 에너지가 분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분산되지 않고 그리고 동시에 이걸 관련해가지고 대책도 세우고 원인 규명도 하고 진상 규명도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국정조사는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는 말씀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점에 대해 조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양평 고속도로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는 이 LH 문제나 지금 이거 부실공사의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최대한 먼저 저는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주택공사 LH도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실 양금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21년에 LH의 땅 투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뭐 정관 예우 근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혁신 대책들이라고 LH에서 내놨었는데 또다시 LH에서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되면서 그러니까 또다시 이번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발생하면서 LH가 내놓고 있는 대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뭔가 특단의 대책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에 LH가 뭐라 그랬냐면 해체 수준의 혁신을 네. 한다고 하면서 이제 퇴직자가 현업 직원과 결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을 내놨는데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이게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혁신 뭐 해체 수준의 뭐 일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외부에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국회가 더 나서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국토부 또한 더 나서야 할 것이고요. 이제 LH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를 보였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LH 자체 혁신에 기댈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국회 정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요. LH에 관해서는 강도 높은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무량공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완할 수 있는, 이제까지 사실은 건설공법에 있어서 특수공법들은 사실 특별하게 좀 다루는, 감리를 하거나 아니면 시공을 하거나 할 때도 좀 특수하게 면밀하게 다루는 그러한 방법을 써왔는 네. 것처럼 이러한 무량공법 자체도 특수공법으로 저희가 좀 인정을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고 그다음에 검사를 제대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먼저 채택을 해나가는 방식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부실공사 관련해가지고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이 있거든요. 하루빨리 통과를 시켜야죠. 네, 알겠습니다. 연휴펀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시어 보시겠습니다.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발언을 한 것을 놓고 특히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강선우 의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2023년이잖아요. 2023년에 저는 공산당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포털에서 계속 보게 될 줄 몰랐어요. 그 언론관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지 않고 그리고 내가 판단하기에 마음에 안 들어. 공산당 기관지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라는 분께서. 그리고 이런 말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정부 여당은 이렇게 부적절한 발언 관련해서는 객관적으로 짚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둥, 그렇지 않다는 둥,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둥 이렇게 하는 것은 이동관 후보자를 더 수렁으로 빠뜨리는 일이에요. 네, 양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동관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말이 나오기 시작한 지가 두 달 정도 됐죠. 그 말이 나오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이라든지 특정 언론에서 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입장을 강하게 내기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될 건 처음에는 청문회를 거부했다가 지금은 청문회를 하겠다고 야당에서 하십니다. 네. 근데 청문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정료에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또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오히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왜 이런 저기 반응을 보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중국의 황구시보 같은 매체를 보고 저희가 언론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산당 기관지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정파나 특정 부분에 대한 모든 사람들 그 전체의 내용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과 주장들만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이동관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나라 언론에 누가 공산당 기관지 같은 것이 있다고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들이 더 잘 알 거라고 했죠. 그게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이동관 후보자가 본인들이 더 잘 알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당 입장으로 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 당 입장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 당연히 해야죠. 지금 이동관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있고 이미 많이 제기된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통해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투명하게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양금 의원님. 제가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청문회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것은 사실은 공영방송의 정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정상화를 저희가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언론 장악을 하는 뭐 이동관 후보자가 저기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방송을 장악할 거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장악을 시도했던 것은 저는 오히려 지난 문재인 정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2017년도에 아마 그 워크숍에서
그 이런 언론과 관련되어 있는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문건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예전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냥 단지 워크숍에서 사용된 문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되돌이켜보면 그때 문건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행이 되고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저는 오히려 언론 장악을 시도했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보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언론 장악이 시도된 부분들을 정상화 과정을 겹쳐가지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언론이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이 편파적으로 장악됐었고 지금은 오히려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수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통령 전용기에 특정 언론사 기자가 배제되었다, 탑승 배제되었다는 소식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언론사 뉴스데스크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그 세계 언론자유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지금 4단계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그 언론 자유 관련돼서 세계적인 그런 지수가 4단계 하락한 정권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 관련해서 방송 장악 등등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MB 정권 때 그러하게 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고요. 구체적인 워딩도 있기 때문에 그 확실한 경험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향후에 어떤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무슨 프레임 씌우기, 낙인 찍기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드리면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2017년에 국정원 불법 사찰 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통신 기록이라든지 출입국 내역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그때 후보자가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들은 그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언론에 대한 장악을 시도했는 가장 큰 사건이 뭐냐 하면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있어서 점수 조작 사건입니다. 그때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몇 분이 지금 벌써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이걸로 인해서 기소가 되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 주셨지만 그 국정원 문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국정원 문건 안에는 홍보수석 요청이라는 문구가 아예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수석 요청으로 뭘 했냐면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시 좌편향 시민단체 관련자 배제해라.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방송사에서 선거기획단의 좌편향 기자들 뭐 침투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동관 후보자는 본인이 이걸 지시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문건에 적혀 있다니까요. 홍보수석 요청이라고. 제가 그걸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 중에 좀 더 설명할 거는 이러한 부분의 문건이 나온 거는 2017년도에 국정원 불법 사찰 조사에서 이 문건이 나왔었던 거고요. 근데 이동관 후보자가 청와대에 재직한 시절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작성됐다는 거 사실 자체도 알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통신 기록이라든지 입출입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는데도 그와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작성됐냐면요.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됐었습니다. 네.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달 중순쯤 청문회가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언제쯤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양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뭐 8월 달 안으로 청문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저희 희망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저는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은 야당에서 이동관 후보자가 언론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송곳 검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제대로 해소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강선 의원님.
송곳 검증할 것이고요. 그리고 언론 장악, 그리고 방송관, 방송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 그리고 개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도덕성도 지금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논란도 많이 되고 있고요. 아들 학폭 관련 논란도 있고 그리고 재산 및 기타 의혹도 있는데요. 그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송곳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시겠죠. 제가 학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학폭 관련해서 그 아이들끼리 학교 다닐 때 저는 충분히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그때 다툼을 했던 학생과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이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그 피해자라고 얘기하던 학생이 입장문까지 내서 자기는 그렇게 피해자라고 지칭되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입장문까지 냈다는 사실도 밝히겠습니다. 네 명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했죠. 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후보자 아들의 학폭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 학생으로 알려진 학생들 전원 또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네, 변함 없고요. 그 양금 의원님 말씀 주신 그 피해자는 이제 피해자라고 지금 지목되고 있는 그런 네 명 중에 한 명의 네. 이야기인 것이고요. 나머지 세 명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죠. 네. 네. 양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그 요즘은 어떤 경우라도 이런 학폭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도 그때 같이 이 다툼에 휘말렸던 많은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거는 뭐 저희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문제를 제기한 교사 가 문제를 실제 학폭이 일어났던 시기 지나서 4년인가 5년인가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이후에 그 문제를 제기한 교사가 있어요. 근데 그 한학우 교사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서 같이 했던 굉장히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는 사람의 그 문제 제기였고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한학우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그 교사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명을 냈다는 것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없었던 일을 만들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을 있었던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그 일을 밝혔던 것이고요. 그 당시 상황을 재연을 해보면 그리고 그 이 학폭 자체, 그러니까 학교 폭력 관련된 요 진상 규명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동관 후보자가 했었던 여러 가지 이 무마를 위해서 했었던 여러 가지 어떤 행태나 아니면은 후보자가 된 다음에 내지는 후보자가 지명될 것이라는 그런 여론들이 쭉 있은 다음에 했었던 그런 해명들이 지금 속속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 합쳐서 청문회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야겠죠. 네. 그 이동관 후보자가 이사장하고 통화를 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통화를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물어받는 것이 그 전학 관련한 내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사장님은 나중에 뜻을 밝히기를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압력이라고 느끼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이 바로 전학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검증해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 중요하죠. 그 이사장과의 통화에서 본인은 사실관계를 파악만 해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사장이 뭐라고 했죠? 사실관계 파악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민원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전학을 가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학 여부 관련돼가지고 이제 선도위가 열려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했는데 한화고 측에서 밝혔죠. 선도위가 열린 적이 없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방통위 개의 요건을 재적위원회 2인 이상 요구해서 3인 이상 출석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강선우 의원님, 이 네. 법안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방통위가 이제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네.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출범할 때도 여당, 야당 그다음에 정부가 함께하는 그런 협의체 기관으로 출범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정족수나 이런 문제 관련해 가지고 뭐 야당 이제 야당을 조금 배제하거나 아니면 여당
야당이나 정부 측 인사들끼리만 해도 이게 회의도 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의결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개회 정족수나 아니면 의결수를 갖다가 반드시 좀 야당 쪽 인사도 포함을 해야 되는 그런 숫자로 좀 바꿔보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특정 정당을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야당, 여당, 그다음에 정부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권이 바뀌든 어떻게 되든 늘 이제 야당 쪽 목소리도 함께 들어서 협의를 네. 하자는 그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네. 네. 양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참 민주당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본인의 당에 굉장히 어떤 상황이 불리해지면 그것을 지금 입법을 통해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입법 복수를 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사실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안건조정위원회가 3분의 1이 찬성하면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방통위가 5분이잖아요. 그중에서 3명이 되어야지 한다. 이거는 사실은 식물 방통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는 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양금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